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건강하게 함께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북한 사람들을 살려주세요. 마음껏 예수님 믿는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 손으로 통일시켜 주세요. 내 마음에 선교의 꿈을 주셔서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나라 사람들도 사랑하게 해주세요.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다 세모 네모를 좋아하는데 이 동그라미랑 세모 친구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세모가 가서 동그라미 친구에게 가서 인사를 했어요. 동그라미 친구야 안녕. 나는 너랑 너무너무 놀고 싶어. 나는 너가 너무 마음에 들어. 그런데 동그라미 친구가 딱 이렇게 보더니 나는 너무 동그랗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흠집이 없이 땡그란 예쁜 동그라미야. 그런데 너랑 놀려고 보니까 너가 너무 뾰족해. 뾰족해서 나를 건드리면 다칠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너랑 놀고 싶지 않아. 그리고 가버렸어요. 세모 마음이 어떨까요? 아파요. 아파요. 세모 마음이 조금 많이 슬펐어요. 나는 그럼 누구랑 놀아야 하지? 그리고 막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기 멀리서 네모 친구가 왔어요. 세모가 와 이제는 또 다른 친구가 있으니까 나는 네모랑 놀아야지 하고 네모가 오면은 같이 친구하자고 말을 하려고 했는데 네모의 생각은 어땠냐면은 나는 네모 낳고 너무나 넓고 똑바롭게 곧게 생겨서 나는 참 좋은 친구야. 나는 너무너무 마음도 넓고 좋은 친구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막상 세모 친구가 다가와서 네모야 네모야 나는 너랑 놀고 싶어 친구하고 싶어 그랬더니 네모가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우리 생각엔 마음이 넓어서 그래 같이 놀자 했을 것 같은데 네모 친구의 생각은 조금 달랐어요. 나는 마음도 넓고 똑바르고 예쁘게 생겼는데 너는 조금 모양도 세모나고 빼죽하기도 하고 뭔가 좀 한쪽으로 기운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이 돼서 나는 너랑 친구할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네모 친구가 사라졌어요. 세모 친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슬프죠? 슬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렇게 전도사님이 나타났는데 세모 친구가 전도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전도사님 저는 친구가 없어요. 저는 동그라미랑도 친하고 싶고 네모랑도 친하고 싶은데 동그라미가 말하기를 저는 너무 뾰족해서 다칠까봐 놀고 싶지 않대요. 또 네모가 말하기를 나는 너무 넓고 똑바르게 예쁘게 생겼는데 너는 모양이 한쪽으로 기운 것 같고 지그러진 것 같아서 나는 너랑 친구가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도사님이 다 친구들을 불러 모았어요. 네모 친구도 나왔고 동그라미 친구도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같이 우리 교회 안에서 또 하나님 안에서 친구된 사람들이 같이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말씀 속에서 알아보려고 해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얘기하기를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같은 가족으로 묶어주셨잖아요. 우리 몇 주 동안 한 교회 안에서 한 가족이고 한 친구인 거를 고백했었죠. 그래서 한 가족이 살아가는 방법을 지난주에도 하나님 가장 사랑하기로 배우긴 했지만 성경 속의 인물 가운데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 속에서 배워보려고 해요. 그럼 우리 다 같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두구두구두구두구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똑똑똑 계세요? 안녕하세요. 저예요, 도르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제가 좀 몸이 아파요. 그래서 이 옆에 반창고도 붙이고 있어요. 좀 아파 보이나요? 네. 어서 오세요, 도르가 아주머니. 오늘도 또 오셨네요. 지난주에도 오셨었고 너무 감사해요. 오늘은 좀 어떠세요? 아주머니가 지난번에 끓여주신 국 먹고 몸이 많이 좋아졌어요. 어우 정말 다행이네요. 이번엔 빵을 좀 만들어 왔어요.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그리고 이 옷은 아이에게 주세요. 얼른 건강을 회복해서 밝고 환한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네요. 어머나 너무 감사해요. 몸이 아파 요리도 못하고 아이 옷도 챙겨주지 못했는데 이렇게 매번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도르가 아주머니는 날개만 없지 정말 천사예요. 천사 천사. 도르가 아주머니가 없으면 전 어떻게 살았을지 너무 걱정이 돼요.
어머, 아니에요. 제가 천사라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건강한 몸도 돈도 모두 하나님이 주신걸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올 수도 있고 옷이나 음식으로 예수님을 전할 수도 있고요. 성령님이 저에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돌보며 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말이에요. 네, 아주머니, 아주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많이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사랑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저도 아픈 사람을 도우면서 예수님을 전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전하면서 잘 살게요. 그런데 돌가 아주머니도 몸 조심하세요. 요즘 코로나도 그렇고 일이 많죠. 아프지 마시고 또 많이 좀 피곤해 보이는데 건강하셔야 돼요. 아니요, 전 괜찮아요. 저보다 더 아픈 사람들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기도해요. 그럼 이만 다음에 또 올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글쎄, 들었어? 도루가 아주머니가, 도루가 아주머니가 그만 죽었대요. 네? 너무나 좋은 도루가 아주머니가 돌아가셨다고요? 정말 말도 안 돼요. 도루가 아주머니는 나에겐 천사 같은 분이셨는데 아픈 날을 매일 만나러 와주시고 음식도 주시고 우리에게 우리 아이 옷도 만들어주셨어요. 어떡하죠? 저에게도 이렇게 예쁜 옷을 만들어 주셨는데 정말 너무 슬퍼요. 베드로 선생님, 베드로 선생님. 베드로 선생님 드디어 오셨군요. 도루가 아주머니가 하나님 나라로 가셨어요. 아주머니는 우리에게 정말 많은 사랑을 주신 분인데 너무너무 마음이 슬퍼요. 어쩌면 좋죠? 이제 도루가 아주머니를 만날 수 없다는 게 저는 너무 마음이 슬퍼요.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성령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뭐든 알아주세요.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줄 도루가 아주머니를 살려주세요. 성령님께서 일하시면 죽었던 도루가 아주머니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요. 도루가 아주머니가 이렇게 죽어서 누워있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꼭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루가 일어나라고 외칠 거예요. 하나님, 도루가 아주머니가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도루가야, 일어나라! 자, 우리 도루가 아주머니가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우리는 그 시대에 살지 않아서 보지 못했지만 아까 말씀에서 읽어서 알듯이 도루가 아주머니가 일어나셨어요. 그래서 그 전에 행하던 좋은 일들을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러한 기적이 일어났어요. 저희가 지난주에도 기적을 배웠죠. 어떤 일이 있었죠? 지난주에 혹시 기억하는 친구? 오! 어떤 일이 있었지? 큰 소리로 얘기해볼까? 어머니 조금 도와주셔도 됩니다. 네. 자, 일어나 걸으라. 근데 뭘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누가 명령했죠? 하나님이요.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셔서 제자들이 그 앉아있는 사람에게 얘기를 했어요. 일어나 걸으라고. 그런데 오늘도 또 누가 얘기를 했죠?
베드로 선생님이 얘기를 했어요. 자, 베드로 선생님이 나한테 능력이 있어서 내가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했을까요? 네. 어쩌면 조금은 그런 어떤 마음보다는 일어날까 아닐까 이런 부분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도루가 아주머니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아픈 사람들도 찾아가고 또 옷이 없는 사람들에게 옷을 지어서 만들어주고 또 먹을 것도 나누어주는 너무나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의 마음에 긍휼한 마음이 있어서 그 일어나라 아니라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다시 살아서 이 도루가 아주머니의 선행을 행할 수 있는 일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갈급한 마음, 그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마음을 들어주셔서 그 도루가 아주머니를 살려주셨어요. 도루가 아주머니가 살았다 죽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아주머니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서 긍휼한 마음을 가져서 선행을 할 수 있었고 또 그 선행의 마음들을 주변에서 모두 알았기 때문에 그 간절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셨고 그래서 도루가 아주머니를 살려주셨어요. 그 살려주신 분은 누굴까요? 네. 그 하나님께서 베드로 선생님의 기도를 듣고 살려주셨어요. 근데 그 중요한 것이 뭐라고 얘기했죠? 도루가 아주머니의 그동안 했던 착한 행실이었어요. 근데 그 마음은 그냥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어요. 우리 안에 기도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는 그 마음을 주시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대로 보내주신 성령님을 우리 마음 안에 모셨을 때 그 마음이 주변을 돌아보고 배려하고 친구들을 살피는 그러한 마음들이 생겨난다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공부했었어요. 그처럼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없어요. 우리 안에는 적어요. 누군가는 있을 수 있겠지만 진심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줄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무엇을 받았을 때? 성령님을 받았을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셨을 때 우리 마음 안에 우리 그 주변 사람을 생각하는 간절한 마음을 주시고 주변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우리 아까 네모 친구들하고 동그라미 친구가 세모 친구의 마음을 슬프게 했죠? 네. 세모 친구의 마음을 슬프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맞아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 한 가족 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 한 가족이 되게 해주셨어요. 우리 네모 친구도 세모 친구도 동그라미 친구도 더 하나님 안에서 같은 한 가족일까요? 아닐까요? 아, 네. 우리가 호적으로는 그 같은 가족이 아닌데 교회 안에서는 한 가족일까요? 아닐까요? 네. 우리 교회 안에서는 다 한 가족이에요. 그래서 우리 네모 친구, 세모 친구, 동그라미 친구가 이렇게 모여서 자, 이게 뭐처럼 보이죠? 이렇게 하면 집처럼 보이죠? 네. 이 위에 전도사님 오늘 십자가를 가지고 나오진 않았지만 십자가가 세워지고 우리가 한마음으로 동그랗게 모이면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 한 가족이 되고 또 우리가 모두 화합하면서 잘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배웠던 도루가 아주머니처럼 친구들을 잘 살피고 서로 사이좋게 지낼 수 있어요. 우리 옆에 친구들 한번 손을 이렇게 잡아볼까요? 네. 자, 잡아볼까요? 네, 아이들과도 잡아주세요. 자, 전도사님을 따라 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살펴야 하는 한 친구예요. 친구야, 우리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자. 친구야, 힘들지 말고
얘기해서 힘들다고 얘기해서 우리 같이 어려운 것들을 해결해보자. 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손을 붙잡아주시고, 자,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우리 친구들이 먼저 기도할게요. 전도사님을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오늘 세모 네모 동그라미 친구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한 친구가 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우리 말씀 속에서 고루가 아주머니가 이웃도 돌보고 아픈 사람들과 함께 하여주고 또 자신의 은사에 예쁜 옷도 만들어서 나누어 주었어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많지는 않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장난감, 내가 가지고 있는 과자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잘 나눌 수 있는 예쁜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자, 이제는 어머님, 아버님들이 우리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일찍부터 교회에 나올 수 있게 허락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엄마 아빠의 그러한 믿음 생활 가운데에서 아이들을 교회로 데리고 올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어떠한 모습이 그려지는지 알 수 없으나 지금부터 시작한 믿음의 그러한 예쁜 선행들과 예쁜 마음들이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점점 하나님의 그러한 성품들이 드러나는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또 그러한 가운데 엄마 아빠 된 우리들을 잘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그러한 믿음이 흘러 계속해서 강물처럼 흘러가는 은혜의 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우리가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줄 믿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축하하시고 감사합니다. 감사드릴까요? 자, 우리 함께 주님께 드려요. 찬양하겠습니다. 그 눈에 부시기를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 8월에 말씀 암송 대회를 할 거예요. 혹시 우리 창세기 1장 1절 잘 외우치고 있어요? 저 할 수 있어요. 영상으로. 우리 그러면 오늘 오지 못한 친구들이나 아니면 영상으로 먼저 암송을 촬영한 친구들 먼저 영상 한번 보고 그다음에 우리 친구들도 앞으로 나와서 암송 대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친구가 나온지 볼까요? 어? 누구지? 우리 4살 가해 친구.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우와. 와, 박수. 어? 태초에 하나님이 Um...
더 연습해서 오겠습니다. 자, 우리 예인아.
앞에 봐주세요. 그때 우리 친구들이 가져올까요? 네. 자, 먼저는 박수를 우리 어머님들 친구들 박수 쳐줄게요. 자, 저기 보고 우리 다 같이 사진 찍을까? 예쁜 포즈. 하나, 둘, 셋. 아, 네, 잘했습니다. 와, 이제 들어가셔도 돼요, 우리 친구들. 자, 그러면. 자, 오늘 시작한 이 사진, 기념 사진을 저희가 맨 뒤에 올려놓을 테니까 어머님들께서 다운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베스트라리스, 이름이 기네요. 오레오킹 아이스. 샌드 시장인데요. 네, 요 선물은 다른 제품으로 대처하기는 했어요. 근데 같은 것들이고요. 우리 6명의 친구들이 참여를 했어요. 네, 9일에서 18일 동안 와 많이 했죠. 열심히 잘했는데요. 김시우, 이예리, 이하이, 자 이보아, 이마윤, 이시호. 자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이거 잡고 서주세요. 네. 자, 우리 친구들 먼저 박수 쳐볼까요? 자, 얼굴이 다 나올까요, 우리 친구들? 키가 작아서. 자, 여기 보고 사진 찍자. 예쁘게 하트. 자, 하나, 둘, 셋. 있을까요? 네,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순서를 어찌나 잘 아는지 딱 끝나면은 바로 막 들어가더라고요. 자, 다음 시상은 컵핑스 시상인데요. 자, 2등상이에요. 19일에서 23일. 우리가 모두 완성한 게 23일이었는데 23일까지 했던 친구들인데 한 명입니다. 우리 성하오 너무 엄마 같이 나와주세요. 네네네. 부끄러워. 멋있다. 이번엔 자랑스러운 거예요. 자 여기 와 같이 와. 오. 이거는 어머니가 혼자 다 차지해주세요. 자 여기 이렇게 할까요? 어머님하고 하은이하고 가운데로 이렇게 잡고 서주시면 하은이가 너무 부끄러워하니까. 자 우리 하은이 친구를 위해서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같이 한번 칠까요? 하나 둘 셋 하면 하나 둘 셋. 와 멋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등상인데 24회를 꼬박이 친구들이에요. 전다하, 전다예. 그런데 네. 그런데 오늘 연락이 왔는데 혹시 아니, 걸린 건 아닌데 열이 조금 있어서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열이 있으셔서 혹시나 해서 나오시질 못했어요. 그런데 어제 저희가 시상을 다 하고 어머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이들하고 그런 시간을 보내서 너무 좋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쌍둥이 친구인데 너무 좋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여기 계신 부모님들도 다 그러한 마음이셨을까요? 네. 네 우리 다하와 다혜를 기억하고 1등상을 축하. 우리 영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이것으로 모든 시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광고 시간인데요. 제가 많이 등장을 안 하려고 했는데, 1주차에는 생일 파티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9월 생일 파티가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이제 정보를 추가해 주시겠지만, 혹시 아이들 기록이 덜 올라가거나, 부모님들께서 한 번 더 컨펌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는 성경암소 대회가 있고요. 오늘 이렇게 가정예배와 월부가 나왔습니다. 가실 때 받아가시고 어떠한 일이 진행될 거고 또 앞으로 어떠한 일이 진행될 건지 미리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그 가정예배는 한 달 동안 드릴 저희 설교 말씀과 더불어서 본문 말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과 예배하시면서 또 한 달 동안 다니엘에 대해서 배울 텐데 미리 친구들과 우체국도 나누시고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둘째 주에는 추석을 맞아서 배그룹 활동이 있어요. 선생님들이 재밌는 걸 준비하고 계신데 아직은 비밀입니다. 아직은 비밀이고 그래서 혹시 그 명절이라 멀리 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니신 분들은 꼭 참석해서 함께 배그룹 활동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네. 네, 많이 수고하셨습니다.